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뉴스7입니다. 나흘째 호우경보가 이어진 광주 전남에는 오늘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고흥의 경우 160mm가 넘는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상황은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혜진 기자, 호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요.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인데요. 최근 나흘 동안 많은 비가 내려서 하천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출입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나흘 동안 비를 쏟아붓던 비구름 때는 점차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흘째 내려졌던 호우경보도 순차적으로 해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남 12개 시군의 호우경보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큰 고비를 넘겼지만 오늘 낮까지도 광주와 전남에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고흥군 도양읍에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하루에 16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고성 벌교는 153.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도 여전히 많습니다. 곡성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고 전남 12개 시군과 광주 광산구에는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사태 위험 때문에 구례군은 지리산 노구단 1조 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으로 가는 열차 운행도 중지됐습니다. 코레일은 익산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전라선 모든 열차의 운행을 중단했고 호남선도 광주 송정에서 목포 구간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광양에서는 중마동과 광양동을 잇는 도로 경사면에서 나무가 뽑히는 징후가 나타나 3km 구간이 양방향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암댐은 방류량을 초당 700톤으로 유지하면서 하천 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화순 동북댐의 경우에는 오후 5시 기준 수위가 168.7m로 만수위를 조금 넘어섰는데요. 동북댐에서는 시간당 80만 톤의 물을 흘려보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60mm, 전남 동부 내륙은 50에서 1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동천에서 KBS 뉴스 최진입니다.